황 선생님. 네. 아, 황 선생님의 도시락에 대한 보답으로 네. 준비했어요. 자. 아, 네. 어우, 달콤하다. 선생님도 한번 드세요. 아니, 지금, 아, 황 선생님이 굉장히 콘을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네,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안 되죠. 아우, 참 잘 드시네요. 소녀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예, 소녀 치고는 참. 어허, 뭐야? 아, 뭐야? 신기한 게임일세. 어, 뭐야? 어? 김밥. 아이고, 이거 약간 핀볼 같은 그런 건가 보다. 핀볼. 아, 남자분들만 오셨죠? 네. 네. 여학생들이 아까 싸운 도시락을 맛있게 드셨죠? 예. 네. 이번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위해서 김밥을 만들어 주시면 아하. 됩니다. 예. 네. 그냥 김밥 잘 만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운명의 김밥싸기라서 밥과 김은 기본으로 드리지만 나머지 재료는 지금 보이는 자판기에 야. 이 공을 넣어서 아, 재밌네 이거. 재밌게 했다. 돌아가고 나서 복불복으로 재료를 획득하게 됩니다. 네. 야, 이거 저 고추냉이도 있네요. 마늘도 있어요. 생마늘 있어, 생마늘. 생마늘. 진짜 초콜릿. 생마늘. 저 초콜릿에 뭉치 합쳐지면 끝납니다. 이게 생마늘. 있어요. 야, 생마늘에 아, 고추냉이 바르면 환장하겠는데. 고추. 아, 근데 고추냉이 이런 건 좀 미안하다. 야, 고추냉이. 아, 미안해.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지금 여러분들 선물. 진짜요? 지금 바뀐 분들이? 우리 어르신께서 뭐라 주셨는데. 내가 떠나서 그래, 진짜. 그 선물인데. 전성으로 할까요? 저 위에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재수 없는 사람들이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수 없는 사람은 지석진, 이광수 이재수입니다. 두 분 중에서도 먼저 누가 하실 건지 제일 재수 없는 이광수가 하겠습니다. 제 먼저 하겠습니다. 야 근데 맛있는 게 더 많아. 자 준비. 예. 자 시작합니다. 시작. 자 준비. 예. 자 시작합니다. 시작. 역시 대단하다. 역시 우리 중에 최고로 재수 없는 친구예요. 역시 재수 없기로는 원투다입니다. 자 준비. 맨 끝에서. 시 여기 고추냉이나 생마늘 들어가면은 여기 고추냉이나 생마늘 들어가면은 야 뚜껑이다. 꽝이다. 꽝. 고추냉이나 생마늘 들어가면은 야 뚜껑이다. 꽝이다. 꽝. 이쪽이 좋아. 꽝. 역시 제 손길은 야 어떻게 저렇게 없냐.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네 맘대로. 여기에 고추냉이만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죠. 야 고수나 못 먹는데.